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트입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하면서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인 것 같네요. 요즘은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차를 뽑은 지 1년 3개월 정도 돼서 차 리뷰 겸 제 차 안에 뭐가 있는지 소개하는 What's in my car를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제 차는 2020년형 제네시스 G70 3.3T고요. 외부 컬러는 로얄블루예요. 내부는 베이지입니다. 내부를 베이지로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살 때 받았던 카탈로그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G70 3.3T 스포츠 패키지, 스포츠 모델 중에서 프레스티지로 구입을 해서 거의 웬만한 기능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얼티밋 패키지, 뭐 카본으로 아웃사이드 미러를 커버하고 이런 것들만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옵션들은 쓸데없는 건 없고 다 유용한 것들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옵션을 많이 넣은 거는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 지금은 G70은 페이스리프트가 됐지만 제 차는 페이스리프트가 되지 않은 2020년 모델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차를 구매한 가격이 5,500만원 정도? 정확히는 5,475만원인데 여기에 이제 세금이 붙어서 차를 살 때 내야 할 전체적인 차 비용은 5,800 정도 됐어요. 제 차의 가죽은 나파 가죽이고 바닐리 베이지 시트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베이지 시트 때 타지 않겠냐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1년 3개월간 거의 매일 타고 다닌 시트는 아직 멀쩡합니다. 이연 문제도 없고 때가 탄 느낌도 없어요. 물론 작정하고 매일 청바지만 입고 장시간 운전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1년 3개월간 18,000km를 탔으니 제가 결코 적게 탄 건 아니거든요. 바닥 시트도 베이지 컬러인데 생각보다는 금방 더러워지지 않아요. 젖은 신발로 타는 것만 아니면 이 정도 상태는 유지할 수 있어요. 몇 달간 안 빨았는데 나름 깨끗하죠. 그래서 결론은 베이지 시트에 완전 만족하고 있다는 거. 핸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보이는 부분이 전부 같은 베이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브랜드들은 시트 컬러를 다르게 해도 핸들은 여전히 검정색이라거나 안전벨트가 검정색인 경우 등이 있는데 제네시스는 정말 모두 시트색에 맞춰져서 이런 시트색을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G70을 타면서 여러모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중 제일은 운전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 3.3 모델은 3,342cc 6기통 엔진 370마력인 만큼 차가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잘 나가서 운전을 좋아하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가속을 해도 안정적인 RPM으로 엑셀을 밟는 느낌 없이 부드러워요. 운전석에 앉으면 보게 되는 내부. 베이지색의 스티어링 휠은 볼 때마다 예쁘네요. 아래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악셀은 오르간 페달이고요. 차 키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가죽 케이스를 씌워놨어요. 3D 클러스터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계기판이 전자로 되어 있는데 액세서리 오늘 해볼게요. 전체가 다 화면이다 보니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가운데 화면은 터치가 가능하고요. 핸들에 있는 버튼들도 직관적이라 조작하기 쉬워요. 누가 타더라도 이 버튼은 돌리는 거구나, 누르는 거구나, 알수 있는. 왼쪽으로는 밝기 조절, 차선 유지, 주유구 오픈 등의 버튼이 있고요. 문에는 시트 위치와 각도를 기록해두는 메모리 버튼이 있어요. 시트 높이, 각도, 핸들까지 내가 설정한 대로 맞춰줍니다. 대리를 부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 차를 타게 될 경우도 있고, 신발이나 방석 때문에 시트를 조율했더라도 나중에 원래 세팅으로 돌아가기 편해요. 여기는 일반적인 기능들이 있고요. 기어 아래쪽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다이얼과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등이 있어요. 오토홀드 기능은 브레이크를 세게 혹은 길게 밟았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발로 꾹 브레이크를 누르지 않아도 되니 발목의 피로도가 정말 줄어들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주로 컴포트 모드 아니면 스포츠 모드를 써요. 스포츠 모드는 확연히 주행 느낌이 달라져요. 반응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악셀을 밟는 느낌도 선명해져요. 처음 오는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해두고 달립니다. 운전석 문에는 물티슈랑 간이 소화기가 있어요. 작고 가벼워서 이렇게 문에 보관할 수도 있고 스프레이 형식이라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차 샀을 때 친구가 선물 준 방향제인데 다 쓰면 송풍구에 꽂는 형식으로 바꾸려고요. 조수석 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글러브 박스에는 자동차 등록증이랑 차량 설명서, 물티슈 등이 들어있어요. 차살때 저걸 한 30개는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한참 남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도 조수석 시트 위치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수석 시트 왼쪽에 버튼 두 개가 있어요. 뒤에 누가 탔을 때 운전석에서 바로 시트를 앞으로 당겨줄 수도 있겠죠? 햇살이 강한 날 쓰는 선글라스. 카린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차에 다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콘솔 박스에는 뭐가 좀 들어있는데요. 아이폰 연결선, 고속 충전하거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 씁니다. 이제 버려야겠다. 휴대용 베베 물그릇, 손 소독제, 거의 다 써가는 핸드크림, 그리고 립밤이 있네요. 충전 단자가 여기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지만 사실 저는 둘다잘안 써요. 주유할 때 쓰는 카드랑 세차장 적립 카드, 코스트코 멤버십 카드 이렇게 세 장이 들어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해요. 뒷좌석은 누가 탈 일이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베베 카시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외로 정말 잘 쓰는 옵션 몇 개를 꼽아보면, 서라운드 뷰는 주차 시에 카메라가 차 위에 있는 것처럼 차량 주변을 모두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주차할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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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요. 운전석 앞 유리창에 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유용해요. 매번 내비를 볼 필요 없이 중요한 정보들은 여기서 다볼수 있어요. 옵션은 아니지만 커넥티드 서비스도 굉장히 편리해요. 차량 원격 제어를 할수 있어서 문을 열고 잠그고 경적을 울리거나 여름철엔 미리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겨울엔 히터를 켜놓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차 내비로 검색을 하는 건 불편한데 이 앱에서 목적지를 검색한 다음 바로 차로 보낼 수도 있어요. 저는 거의 모든 목적지를 폰으로 검색해서 차로 보내놔요.
마지막으로 트렁크. 마트에서 장 봤을 때 쓰는 접이식 트롤리. 차량용 청소기도 있는데 너무 약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비 오는 날 발밑에 깔아두려고 신문지를 좀 갖다 놨고요. 가운데 있는 건 세차할 때 쓰는 버킷이에요. 이 동그란 건 접이식 의자. 세차할 때 원하는 높이로 펼쳐서 사용해요. 휠이랑 타이어 닦을 때 필수템. 용품 가방도 따로 있어요. 가방이나 용품은 스토어팜 드라이뷰에서 거의 구매해요. 타이어랑 휠 닦는 브러쉬, 프리워시제랑 카샴푸, 내부 코팅제, 외부 코팅제. 그 외에 다양한 세차용품들. 엔진룸 청소한다고 샀다가 한 번 쓰고 그대로 둔 클리너. 틈새 닦는 브러쉬들. 저 안쪽에는 차 살 때 딸려온 먼지 털이랑 비 오는 날 대비해 우산을 뒀어요. 구석에는 여분의 세차용품과 손전 등. 아래에는 워셔액과 물티슈 여분이 있습니다. 트렁크 위쪽에 달려있는 삼각대. 긴급 상황에 떼어내서 차량 뒤쪽에 세워둘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과 옵션이라면 정말 괜찮은 차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의 짧은 차 리뷰와 마침 마이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